중일 시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고 가장 큰 변화가 그 정권 변화와 더불어서 있었죠. 어떤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되시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교육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지금 그 저학년들과 연관해서 혹시 어떤 걸까요? 특목고 쪽이죠. 그러니까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특목 자사고는 유지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결국 특목고는 외고라든가 이제 전사고 쪽은 유지가 좀 되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이제 후보로 내정되신 분 입장을 보니까 정시를 지속적으로 좀더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뭐. 그러니까 정시는 좀더 늘어날 것이고 특목고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이게 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신 말씀은 중학생이 되면 이제 본격적 입시이기 때문에 일단 입시의 큰 흐름을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중학생이 되셨을 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입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내신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 다음에 수능을 갖다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겠구나, 그리고 고교 선택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 크게 네 가지 화두를 가지고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 미리 이제 입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입시의 방향을 이제 제대로 잡아갖고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민들 하시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 일반고를 가는 게 특목고를 가는 게 나은 건지, 예를 들자면 외대부를 갈까, 숙명여고를 갈까, 하나고를 갈까, 희문고를 갈까, 외고를 갈까, 강남 일반고를 갈까,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영어 쪽에서도 보면 이제 뭐 어머님들 이제 미 교과서냐 아니면 뭐 내신을 해야 되냐 막 이런 식 고민하시는데, 아이가 이제 요것도 진로에 따라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유학을 가겠다라고 할 경우에 뭐 이런 거 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국내다라고 할때 이제 요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겠죠. 예. 문법을 해야 되냐, 수능이 되냐, 해야 되냐. 이건 따로 가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그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 해결하셔야 되고, 요 부분은 뭐 단기간에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아마 중학교 1학년 내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 이 부분이 만약 결정이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신 말씀은, 이 시 방향을 잡음으로써 영어 학습의 범위가 결정이 되고, 그런 친구들은 학교 태도로 딱 태도를 딱 보면 나타나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외대부고를 가려고요, 하나고를 가려고, 저는 의대 쪽 가려고, 이런 목표가 명확한 친구들이 확실히 그 학습에서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 잡아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생하고 이제 학부모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요 판단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입시라는 게 결국 아 그러면 고교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구나라는 어떤 변화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1은 변치 않는 이제 어떤 객관적 사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시험이 없는 학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중2, 중3 뭐 고등부 가시면 어떻게 되죠? 한달 공부하면 내신, 한달 공부하면 내신, 어떻게 되죠? 뭔가 이렇게 점프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뭔가 꾸준히 할수 있다 보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탐색이 될수 있고, 내신의 간섭에 자유로울 수 있다 보니까 실력 향상이 3, 4단계 이상이 점프가 가능해요. 이제 중2, 중3에 가게 되면 한 단계 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뭔가 붙게 된다면 엄청나게 점프 갈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영어 실력이 이후 영어 50% 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탄탄하게 형성된 부분은 굉장히 오래 갈수 있다, 고등부의 어떤 밑거름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이후 영어 실력 50%는 결정되고요. 이유는 지금처럼 많이 하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독해와 어휘를 정말 탄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문법은 집중해서 하면 어떤 틀이 잡히는 부분인데, 독해다라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독해를 문법, 구문과 연관해서 좀더 깊이 있게 할수 있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위권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수업은 어휘 수업입니다. 어휘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휘가 약하니까 본인들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약점을 탄탄하게 할수 있는 시기가 또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정말 탄탄하게 할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시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문법이라는 엔진이 달게 되면 정말 하늘을 날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완성을 어떻게 보면은 이후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실력이 완성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중1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들으시면 어머님들이 너무 이제 그 기대에 불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 많죠. 이게 보면 게임하고 있고 그죠? 예, 그런 게 많은데 어쨌건 뭐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겠죠. 그래서 중1의 팩트입니다. 어찌됐건 시험이 없고 그다음에 실력 향상을 마음껏 올릴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지점. 요거 요 시기는 다시 오진 않아요. 이게 보면은 예, 요 시기를 정말 잘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뭐 5년, 6년 다니는 친구들 또 보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계속 고등학교 저희 중3하고 고등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강점은 뭐냐면 1학년 때 보면은 진짜 1학년 때 좀 혹독하게 시켜놓으니까 정말 애들이 계속 괴롭혔거든요. 계속 괴롭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들은 뭐냐면 이래요. 중3은 좀 어려운 지문을 주잖아요. 좀 어려운 단어를 주잖아요. 그럼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그래? 이거 어려워요, 선생님. 이거 우리 푸는 거 맞아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반응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은 딱 주면 애들이 어려우면 이렇게 어렵네 이러면 해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순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해봐 원래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아 그래요? 네. 얘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들은 아이들이 순수하고 아직은 네, 좀 예, 중3 좀 까칠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그 시킨 대로 쫓아옵니다. 그렇게 해놨더니 애들이 나중에 예, 굉장히 좀 많이 커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휘 암기를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은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나중에 보니까 외고생들하고 붙었을 때 밀리잖아. 오히려 더 잘해요. 이게 보면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탭소위까지 해놓으시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고등학생보다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플 리딩이라든가 IB 쪽 같은 거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탭스 독해까지 이런 친구들 즉 다독하고 정독을 다 병행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도 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그냥 뭐 편하게 해요. 아이들이 보면은. 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어휘 암기라는 부분하고 이제 그 독해를 좀 집중적으로 해놓으시면은 정말 그 이후에 흔들림이 없는 영어 실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영역별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역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그럼 왜 독해를 못할까부터 제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어휘 암기를 안 하면 독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은 어휘입니다. 가장 어휘고, 어휘 암기를 잘하는 성실한 거죠, 성실성. 그 다음에 독해하는 두 번째 문제는 국어의 문제. 그러니까 해석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잘 하려면 성실해야 되고 두 번째 어떤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책을 많이 읽어 놓으시는 것이 확실히 좋아요. 예. 책 많이 읽은 애들은 다릅니다. 이게 어려운 과목을 딱 보게 되면은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예. 여학생 꼼꼼하게 따지는 걸 잘하고 남자애들은 어떻게 돼요?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죠.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보면은 예. 성격의 문제인데 꼼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중학교 1학년부터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해석입니다. 예. 깊이 있게 들어가시려면은 해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모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뭐 세컨랭귀지 잘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 그래서 해석은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는데 말을 못한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예. 똘똘한 애들은, 상위권 애들은 아는 걸 한국어 적합한 표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아셔야 되는 거는 그냥 뭐, 책을 잘 본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 상위권 같은 경우 그걸 되게 좋아해요. 해석을 꼼꼼하게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 나는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정확한 해석을 해주면 그게 더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는 능력 꾸준히 좋으시면 이런 부분은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식이고 미국식이고 간에요. 중요한 건 그 의미가 뉘앙스가 뭐냐 따지는 훈련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그래서 해석은 우선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국내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은, 그 문장에 있는 걸 갖다가 한국말로 표현을 못한다? 그건 모르는 거죠. 예. 우리는 해외 살다 왔어요. DBS, 뭐, 그건 좀 모르겠고요. 못하면 모르는 거죠, 그 자체가. 근데 어머님들이 말이 많으세요, 보면은. 우리 애가 해외 살다 와서 말을 못, 그러면 뭐 한국력이 떨어지는 거죠. 한국력이 떨어지면 국어를 못하는 거죠. 그럼 뭐, 문능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디펜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 자체가. 그죠? 예. 국어말로 표현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잘해야 됩니다. 독해를 하려고 해도 아까 제가
이과든 문과든 경영대를 가 서울대 경영 서울대 의대를 가는 친구 다 얘기하는 건 문법입니다. 문법 안 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법 뭐 대강하면 되겠죠. 그런 정신 상태로는 되게 잘못된 겁니다. 예. 그 제대로 된 애들은 문법 제대로 해요. 똑바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법을 또 제대로 독해에 적용한 구문이죠, 구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문 독해 강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 문법을 살아있게 문법이 독해에 적용이 되는 게 구문이에요. 구문 학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구문 학습은 반드시 해야 독해가 좀 더 제대로 들어오는 부분들이지 그냥 감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좀 이제 추가해서 두신 말씀은 수능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는데 수능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보다 논리성 문제예요. 논리성.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외고에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대원외고에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들도 킬러 문항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예. 그리고 토플 독해, 탭스 독해, 수능 독해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들 알고 계셔야 돼요. 토플을 하면 다 해결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토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긴 지문, 배경지 되게 좋죠. 예, 되게 좋고 글을 논리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체계적인 굉장히 좋은 영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입시로 가긴 좀 약해요. 입시 약하기 때문에 탭스가 추가가 되면 좋아요. 탭스는 어떻게 되냐면 탭스는 선택지가 위에 지문을 다 패러프레이징한 거예요. 즉 그래서 고등 내신하고 가장 유사한 건 탭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토플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기본기를 길르는 약간 어떤 배경지식까지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본다면 탭스는 수능하고 유형이 같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좀 꼼꼼하게 보는 실력과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좀 내신과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도 보면 수능은 일반적으로 뭐 만만한 그 짐은 아니죠. 수능은 제가 이거를 가져온 게 작년도 수능 문제인데 이 책이었는데 이 책에 Scientist have no special purchase 이렇게 이 지분이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원서에서 가지고 옵니다. 원서에서. 원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고 사고를 굉장히 깊이 있게 얼마나 깊이 있게 논리를 했느냐를 보는 거 논리성을 되게 요구하는 게 또 수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플, 탭스, 수능 리딩에 대한 특징을 알고서 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신 말씀 어휘 부분인데 어휘를 어려워하는 이유, 왜 어휘 암기 갈 때 법칙을 못 찾죠. 애들이 보면 그 똘똘한 애들이 법칙을 찾으려는데 어휘엔 법칙이 없습니다. 법칙은 스스로 계속 보다 보면 나오는 거 처음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이것도 국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면 애들 고수가 뭔지 몰라. 애들이 아는 고수는 탤런트 고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어의 문제. 반복을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일정 시간에 물리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목표의식,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거를 해야만 어딜 붙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만 해요.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의대에서 탭스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8년도 이때 예.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최종선 학생이었는데 한성과고였어요. 걔도 보면 그 물리올림피아드 은상인가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보면 점수를 내야 돼. 이제 130점을 두 달에. 근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하루에 400개, 500개를 암기시켰더니 점수가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목표의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과 학생들도요, 목표의식이 있으면 잘해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듣거든요. 우리 애가 이과여서 단어 암기 못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과에도 요즘 잘합니다. 예, 똘똘한 애들은. 예, 목표의식이 있으면. 예. 그래서 뭐 그런 뭐 이과니까 못해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 목표의식을 갖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그 이제 동의어하고 이제 이런 것도 막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시는데 우선 한 번을 빨리 도는 게 필요해요. 한 번을 빨리 돌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두 번째 볼 때는 아는 게 나오면서 조금 수월해지기 때문에 가장 한 번 먼저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합니다. 영영은 바로 하기보다는 우선 한글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영영하는 것이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휘 수준은 수능 영어, 수능 어휘, 토플 어휘, 탭스 이렇게 갑니다. 수능하고 토플이 겹치는 부분 꽤 되고요. 토플, 탭스 어휘 겹친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쪽 가는 친구, 외고나 전사고 쪽 가는 친구는 탭스 어휘까지 하고 가시면 되고 일반고 쪽 생각하시는 친구는 토플 어휘 정도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엔 탭스 어휘도 거의 비슷해지는 추세가 돼서 탭스 어휘를 해놓으시면 거의 큰 문제는 없다. 1학년 단계에서는 탭스 어휘까지 해놓으시면 정말 고3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법이죠. 문법인데 감에서 벗어나죠. 감. 감으로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가물에서는 백날 실력 안 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시고 일단 문법도 암기할 게 많죠. 예.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이것도 뭐냐면 같은 책을 두 번, 세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 작년 고1 학생인데 얘는 제가 중1 때부터 봤어요. 되게 뛰어난 학생인데 중3 때 보니까 얘가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래요. 얘는 방학 때만 되면 사라졌다가 한번 몇달 있다 나타나고 계속 어머님 옮기시는 거예요. 계속 옮기시는 거. 예. 그건 별 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성문 기본이든 종합이든 이런 걸 하나 바이브를 정하셔서 두 번, 세번 반복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제가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대치동 자체가 완전히 좀 문법 완전 싸구려가 돼버린 케이스예요, 보면. 성문종합영어가 예전 2000년 초중반, 10년도까지만 해도 성문종합영어 수업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성문종합으로 대치동에서 맨 처음에 했던 사람인데 서로 경쟁이 좀 심했어요. 근데 종합영어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 성문종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다 보면 어머님들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옛날 책이잖아요. 디자인이 안 좋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성문종합을 넘어설 만한 책도 없고요.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 한 친구들은 큰 도움을 받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본 영어, 중학교 1학년들 수준 기본 영어 수업이 되게 좋죠. 성문 기본을 두세 번 정도 하시면은 어느 학교를 가시든 문법의 어떤 그 틀을 확보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여러 번 보는 거. 이게 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어머님도 예전에 그렇잖아요. 성문 기본을 한번볼 때면 두 번, 두번볼때세번 보면 어떻게 또 보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치동에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남들하고 좀 거꾸로 가시면 더 잘해요. 막 계속 뭐 이거다 저거다 그게 아니라 변치 않는 건 뭐냐면, 예, 반복이다라는 거, 깊이라는 거, 요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그래서 문법은 독해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독해할 때 문법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잘하고, 실제로 우리가 문법을 고등부 내신가 하면 단독으로 물어보기보다는 독해 내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독해하면서 문법적인 요소를 응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성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번, 세번 보시고요. 이론을 배우시고, 그 다음 구문을 꼭 하십시오. 예, 구문, 천일문 같은 거, 성문장 해석 같은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시고, 문제풀이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론 쪽을 모르는 게 생겨요. 그러면 또 이론, 또 실전, 이런 식의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해서 뭐냐면, 자기의 약점을 모르는 걸 지워나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독해하시면서 문법적인 게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인 남은 기간 계획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선 우리가 여름방학 전까지 한 텀이 있고요. 여름방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이 있고 또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한 네다섯 개의 어떤 블락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할지. 그거는 어머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아이 상황을 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님께 좀 드리신 말씀이 이거예요. 수업 시간 학생이 좀 까칠하다 보면 어머님 뵈도 어머니도 까칠해요.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중1은 이 싱크로율이 되게 높아요. 보면 되게 매치가 거의 되는데 너무 간섭하시기보다 아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예, 그렇게 보시면, 아이들도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친구들하고 굉장히 얘기 많이 해서 정보들이 많으니까 스스로 판단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말, 2학년부터는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중등 내신은 객관적 지표가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60%가 A가 나오고, 뭐 40% A가 나오고, 그럼 변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고등부 가게 되면 이제 퍼센티지 확 줄죠. 1등급.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를 맞아도 90을 맞아도 고등학교 가면은 3, 4, 5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 기준을 하셔야 되는, 독해는 고등학교 3학년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6월이라든 9월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모의 수능이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하시거나 수능. 1년에 3번의 고3 수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쳐보세요. 몇 점이 나오는가. 고 1, 2 모의고사하고 고3 수준 차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3 걸로 냉정하게 체크하시고, 문법은 현재 나와 있는 시험 중에서 수치어에 대한 탭스밖에 없습니다. 탭스 한 세트에는 뭐 부정사, 분사, 동명사 모든 영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몇점 나오는지 보시고 84점 이상, 87, 84점 나오면은 상위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2부터는 반드시 영어의 객관적 기준을 세우셔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체크업 체크하시면서 학생들은 만약에 내신에서 95점이 나오면 지금 전교 1등인 줄알 거예요. 예.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가정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엄마 95야 잘했지 이러면 어머니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 그럼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걸 보시고 네가 95긴 하나 고3 수능으로 보아하니 2등급이다 3등급이니까 몇 점 올리자. 캡스 같은 경우도 네가 지금 84점 정도 패스를 나와야 되는데 60이니까 좀 올리자.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주시고 업이 된 부분에 그다음에 그 점수가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워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잡으시면서 가셔야지 그냥 내신만 믿는다든가 그냥 뭐 이 책 봤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냉정하게 좀 들어가시면 좋겠고 문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고등학교까지 하셔야 되는 거다.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1학년 때 실력이 50% 이상 결정하게 되는 거고 고등부 가시면 영어는 할 시간 없습니다. 예, 영어는 할 시간 없고 그다음에 진선요고라든가 경기요고라든가 정말 뭐 우수학교들은 가서 내신 한다고 점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특목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미 딱 텍스트 받는 순간 차이가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학교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 진짜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면 좋겠고 상위권들은 어쨌건 독해가 강한 친구들이 상위권입니다. 지금 그래도 어쨌건 상위권이다 이런 친구는 독해가 강한 친구들인데 독해 잘한다고 이제 방심하지 마시고 문법 5위 있죠? 예. 탭스 5위까지 하시고 예. 뭐 문법 뭐 잘하면 종합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하위권에 역시 독해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독해를 갖다 조금 더 예, 키울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그 어머님들 고등부 가시면은 상담하러 오세요. 그러면 안 오세요. 잘. 그러면서 질문 뒤에 한 마디 달았어요. 하실 말씀이 뭐세요? 그래요. 아니, 뭐, 좀 상담 좀 드리려고요. 그럼 하실 말씀이 이럽니다. 뭐, 특별히 바뀔 게 있나요? 이러시거든요, 그게. 근데 중학교생들은 이제 상담한다고 어머니들 막 오시죠. 가능성이 크니. 그만큼 가능성이 큰 게 중학교 1학년입니다. 말 한마디라든가 이런 것도 애들이 태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도 있는 것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직 바뀔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변화, 입시에 따라 변화해야 되는 건 어머님들도 변화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변화에 따라서 아이도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건데 가장 안 좋은 게 비교거든요. 예. 쟤는 이런데 너 왜 이러냐. 고등 내신할 때도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애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이유가 뭐냐,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쟤는 저렇게 잘하는 제가 못해요. 비교하면 답이 없습니다. 예. 예. 비교는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자기 그 페이스대로 자기 목표대로 갈 수 있는 그 계획을 사오시고 그거를 갖다 성취하는 형태로 가셔야지 남하고 비교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골을 정하시고요. 우리 그 골에 맞춰서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남과 비교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주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길을 살려주면 아이들이 어머님께 효도하고 2학년이 되면 애들이 뭐죠? 또 그분이 오세요. 사춘기 그죠? 막 말도 잘하던 애가 막 선생님 우리 애가 말도 안 해요 뭐 이렇게 되고서 제가 싫은가 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제가 이렇게 애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고통당한 전생에 지은 죄 크다 그러던데 이러신 분도 계신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금부터는 아이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시고 예, 판단하게 하시고 길을 좀 북돋아주는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이 황금 시기를 잘 이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